어디 가는 중이죠? 사무실 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웬 사무실? 엘지라인 사무실 오픈했습니다. 이런 자기적인 멘트 하지 말라고. 저 사무실이 북문에 있어요. 근데 여기 무료 개방이야? 아, 이거 트랙이 개방이야? 우와. 아, 진짜? 그러네. 오. 여기가 이번에 제가 사무실을 냈는데요. 여기는 대화 종합운동장 1층에 있는 북문 1호예요. 이번에 기회가 돼서 운 좋게도 이제 사무실을 내게 됐는데요. 여기는 아직 페인트 칠이 안 끝나가지고 벽 다 페인트 칠해야 돼. 저거 의자 어제 당근에 산 거야. 되게 이쁘. 당근? 이건 무슨 용 의자? 이거는 면담 테이블 용 의자. 어머님들 오시면 이제 여기 앉아서 면담도 하고 애들 기다릴 때 여기 앉아서 쉬시고.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좀 더 좋은 장소에서 인라인을 배우고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번에 사무실을 내게 됐어요. 이 사무실 안에서는 이제 뭐 비가 올 때나 뭐 눈이 올 때, 덥거나 추울 때 안에서 신발 신고 지성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앞이나 이 역 쪽에서는 인라인을 신고 애들이 이제 인라인을 탈 수가 있어요. 이쪽 지역? 그리고 앞에 쪽까지? 네. 여기가 넓거든요. 여기도 써도 되고. 내리막길 여기. 수업 이제 1층에서 하고 애들 뭐 수업 끝나고 2층 가서 또 자유롭게 타면 되니까 되게 장소가 좋아. 여기 애들 다 저녁에 쓸 수도 있고. 여기가 아마 저녁 조금 어두울 때 여기 조명을 켜준다 그랬거든. 응. 그럼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밝겠지. 아, 여기 정문 여기네. 응, 응. 대하역 앞이. 뭐 그러면 그러니까 차 안 끌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와도 편하겠네. 앞으로 영상 열심히 올릴 건가요? 아마 그럴 예정입니다. 새로운 콘텐츠들 많이 나와요. 그쵸. 기대해 주세요. 기대만 하고 끝나요.
있는 건지? 여기 구멍이 있긴 한데? 어, 이쁘다. 아, 이거구나. 오케이. 괜찮다. 아, 각자 하면 되는구나. 아, 그럼 되네. 서랍도 하나씩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딱 반대편으로 써야 되네. 어, 이렇게 해야 되네. 이래야지 뭔가. 아, 여기. 그리고 뭐, 센 거 같은데. 이렇게. 올려. 나쁘진 않네. 한 딱, 딱 끼면 하고.